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남해안에 있는 신비감이 아주 많은 섬으로 가보겠습니다. 외계인들이 살 법한 듯한 섬이죠. 바로 수우도로 가보겠습니다. 수우도는 섬을 갔을 때 보여지는 이 절경이 달라요. 기암 절벽은 절벽인데 흔히 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. 외계 행성에 온 듯한 느낌? 바위 모습들 상당히 신비롭습니다. 삼천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죠. 수우도로 가는 배도 있고 사랑도에서 내지항에서 수우도로는 배도 있어요. 이 수우도 선착장에서 이 해안들 따라 볼 수도 있고요. 딴똑섬이라는 거하고 고래바위, 그 다음에 은박산,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해골 모양이라고 하는데 바위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좀더 신비감이 있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쪽 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. 그 암으로 된 이루어진 산이거든요. 경사가 급하고 내리막도 급하고 합니다. 위험해요. 산 중간중간에 밧줄을 타고 이동하고 해야 하는 코스라서 자신 없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아요. 안전장비를 갖추고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신선봉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신선봉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게 다들 베스트 포토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쪽에 있는 그 기암 절벽도 굉장히 멋있습니다. 저는 배를 타고 이섬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았어요. 섬에 9시 방향이 수우도 등대가 있어요. 수우도 등대는 걸어서 갈 수는 없어요. 바다에서만 볼수 있어요. 물이 빠지게 되면 이쪽 갯바위가 드러나는데 이 갯바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. 이쪽으로 와서 이 6시 방향 쪽으로 오게 되면 누구나 봐도 와 하는 탐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. 지금 지도상으로는 이게 가파른지 어쩐지 모르는데 절벽이에요. 이쪽 산을 넘어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보고 다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가는 코스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차하면 사고 날수 있는 험한 코스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필요로 합니다.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4시 방향 쪽이 매섬이 있어요. 딴독섬이라고 나오는데 매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쪽 각도에서 보게 되면 매가 탁 멋있게 있는 모습이 나와요. 산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세요. 신비롭고 아름다움과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수도로 가보겠습니다. 'Cause I'll be your girl.